예, 제 휴대폰 번호. 네.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평범한 모습. 엎드려 자는 애들, 눈 뜨고 자는 애들, 그리고 선생님 말 잘라 먹는 애들. 근데 이런 애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나요? 줄어드나요? 그 선생님 자기 생각이라고, 아,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, 실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고, 자꾸 명퇴만 생각하지 마세요.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. 나만 그런가 생각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건 수업 중에 따지고 들어요. 왜 그렇게 따지니? 껌껌이 따져. 선생님들,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. 교직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004년에 3.8점 정도였습니다. 굉장히 높죠? 올해는 몇 년일까요? 올해 이렇습니다. 세상에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요 1.7점이 올해 신규 발령받은 교사들의 만족도입니다. 아니, 그 똘똘한 것들이 왜 점수가 이렇게?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, 알고 보면 속으로 울고 다녔다는 겁니다. 그러면, 아니, 왜 힘들어지냐? 선생님들을 위로해 드릴게요. 실은 지금 ADHD라고 하는 거, 그 선생님 말 잘라먹는 애들, 수업 시간에 산만한 애들, 그 어떤 애 심지어 왔다 갔다 하고, 어떤 데막 공격적으로 하는 애들이, 이게 위키피디아라고 여기에서 전 세계의 아동 중에 6 내지 9%라. 그럼 한 반에 몇 명이에요? 손 상품 드릴게. 돋보기. 네, 한 반에 몇 명? 저손 드시고 한 반에 몇 명? 아, 지역마다 다르겠다. 우리 반에 그럼 몇 명이다? 네, 손 드시고. 네. 아, 31명이요? 아, 네. 네.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40명을 잡으면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이다. 근데 수덕이 나쁜 사람은 4, 5명이 될 수도 있다. 근데 인터넷 중독은 그보다 더 많다. 여기 선생님, 원장님 여기 이름 적어 놓으세요. 이분한테 제가 이걸 다 배웠어요. 2시간씩 강의를. 우리 반 학부모들하고. ADHD가 2명이 있는 거예요. 저희 반에. 고등학교 2학년인데. 그 학부모님들하고 가면은 너무 바쁘셔요. 요즘 이분은 개원 이래 초호황을 맞고 계시대. 제가, 아, 안 되겠다. 가서 찔끔씩 또 비싸긴 얼마나 비싼데요. 그래서 우리 반 학부모님들 돈 걷어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 돈 걷어가지고 ADHD 강의를 2시간을 듣고요. 그랬더니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ADHD는 3위예요. 2위가 남았다는 거예요. 그게 인터넷 중독이다. 근데 그러면 한 반에 몇 명? 이거는 근데 중딩이 되면 알 수가 없어요. 이거 조사하면 애들이 어떻게 써요? 다그 가라로 그래서.